오늘 저희가 저번에 왔던 산들의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퇴근 후에 왔더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조금 제가 늦게 퇴근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한 6시 반 정도 됐고요. 도착은 한 5시 반 정도 했습니다. 세팅을 끝내놓고 지금 여기 천장 보이시나요? 오늘 산들에 온 이유는 비가 와요. 저번 주에 캠핑 가려 했는데 비 온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냥 쉬자 했는데 이번 주또비 소식이 있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산들에 지붕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 있는 곳을 찾아왔더니 오늘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분들 캠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지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요 사다리. 사다리도 리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를 조금 딱딱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고 할때 조금 아프다고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웍스 카페에 봤는데 요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곳도 있어요, 카페에서.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거 3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분들의 글을 토대로 다이소에서 이제 간단한 모서리 쿠션을 구매를 해서 여기다 오늘 부착할 예정이에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보면 요거 모서리 쿠션 보호대 700이란다. 70cm. 70cm를 샀고요. 이거 하나에 지금 보니까 사다리 두개 정도를 붙일 수 있어요. 저희가 좀 구매를 많이 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은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지금 접었어. 처음에는 반을 접었고요. 그냥 반을 과감히 잘라버리겠어. 자릅니다. 잘랐어. 자, 여기 보시면 색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도 있는데 저희가 다이소를 몇 군데 갔는데 색상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색상을 구매했고요. 딱 맞아. 조금 어두운 색깔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쿠션 보면 이렇게 굉장히 폭신폭신하겠죠. 그래서 지금 슈퍼맨은 이게 붙이고 나서 여기 아이 간섭 때문에 사다리가 다안 접힌다는 글도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어 충격 방지 패드 5개에 1,000원이에요. 요거까지 같이 구매를 했고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구매하시면 안에 이렇게 아예 3M 테이프가 붙어져 그것도 다 있어요. 잘랐어. 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뭐 부직포나 이런 걸 사오진 않았습니다. 자, 안쪽에다가 한쪽 면에 붙여주고 있어요. 쭉. 근데 이게 잘안 떨어질까? 뭐가? 떨어지면 다른 걸로 바꿔야지 뭐. 한번 해보고. 이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테이프를 안산 거는 가지고는 왔어. 얘가 있기 때문에 안산것 뿐인데 그리고 또 가지고 왔거든 집에 있던 거. 근데 이게 안 떨어지면 굳이 네. 살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완벽히 여기를 딱 덮지는 않아요. 요만큼 공간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딱 여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거의 딱 맞죠. 맞고 여기를 거의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덮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서 다시 반품을 하고 다른 쿠션을 알아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이렇게 붙일 예정이고. 이게 떼는 게 어려운데. 한번 하나를 너무 위 하지 마시고 좀 아래쪽에 해주세요, 일단. 오, 반으로 하니까 딱 사이즈가 맞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늘려서 붙였나 봐요. 늘려지나요? 네. 어느 정도는 늘려지는군요. 이렇게. 네. 오, 좋은데?
그럼 정신이 없죠. 작업 중인데요.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3M 테이프를 일단 양쪽에 이렇게 먼저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붙일 때 이 노란 부분만 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슈퍼맨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작업을 먼저 해놓고 저희가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총 6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맨 밑에 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위에까지 여섯. 총 6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요거를 그러면 3개만 구입하셔서요. 반씩 자르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원래 우리가 하나를 빗대? 이 빗대 멤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 닫힌다는 거야. 아 여기 요게 안 눌리는구나. 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네 안 되지. 어. 이게 닫혀야지 위로 올라가. 그렇지 안 올라가잖아. 그치. 지금 잘 봐. 이렇게 누르면 이제 또 접히지. 아 그러네. 안 접히잖아. 그러네. 접혀 안 접혀? 안 접혀. 안 접히지. 그러면은 얘를 또 눌러주고 아 힘드네. 이렇게 해야 돼. 또 안 되지. 어. 이렇게를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죠.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응? 요만큼만 자르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걸 놓는 거야. 여기에다가. 어? 여기 맞추면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를 밟을 일은 없다고 우리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꼈어. 어 이거 쎄 접착. 양쪽으로 해볼게 내가. 가위로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어 가위가 훨씬 좋네. 봐봐 내가 아까 가위라고 했지?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에다가 딱 부착을 했어. 그러면 해볼게. 이건 여기는 됐어. 여기까지. 여기 안 되지? 응. 여기 안 되니까는 됐지. 응. 근데 여기는 될까? 된다. 올라가죠. 이렇게. 와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자, 응? 여러분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도어 충격 방지 패드를 잘라서 붙이시면 어, 이렇게 해서 잠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간단하게. 응. 그러면 안 떨어지잖아. 이거만큼 하면 이제 간섭이 없어. 비싼 거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 자 이제 저희가 작업을 다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여기 있어서 안 했고요. 이렇게 여기도 다 붙였어요. 한 번에 잘 접히나 볼게요. 자 보세요. 됩니다. 와 아주 굳이네요. 굿. 자, 한 번에 짝자.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붓을 그냥 떨어질까봐 케이블 타이로 그냥 한번 묶어주려고. 네. 어차피 사다리 간섭 없이. 그쵸. 짝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뗐다 붙였다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케이블 타이로 그 정도 만져.
테이프도 아까 전에 좀 강력하긴 한 건데 들어있던 게 좀 약할 것 같긴 해. 그래서 케이블 다리로 한 번만 잡아주고 하면 될 것 같아. 다리 편한 거 내려와 보세요. 이제 쿠션감이 어떤지 어때요? 뭔가 이게 인정해야 되게 차갑기도 하고 저 빛 때문에 어째 못 봐. 야 지금 폭신폭신하면서 따뜻한 느낌이에요. 신발 드릴게요. 이제 내려오세요. 밥 먹자고요. 괜찮아. 신발. 해 어때? 밥. 폭신해. 발 안 아파? 아픈데? 자 이렇게 저희는 사다리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사다리 리폼? 사다리 리폼이라고 하면 되지 뭐. 사다리 리폼을 마쳤습니다. 사다리 보호대 쿠션. 사다리 보호대 쿠션 리폼을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인사. 안녕. 안녕히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있는 아마 있겠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